여튼 코드쿤스트 씨, 어제 박재범 씨가 나온 이유가 저희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네, 어떻게 뭐 저한테 축하 멘트나 뭐 덕담 이런 거 없나요? 일단 1년을 버텼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. 그치, 이거지. 원재 씨가 말고요. 이 방송에 네. DJ가 사고 없이 1년을 버텼다는 거에 사실 좀 놀랍긴 하거든요. 아니, 저건 뭔 사고를 칩니까?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게 본인이 의도와 다르게 일어날 네. 수 있는 사고들이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네네. 그런 네. 것들이 한 번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없이 1년이 왔다라는 건 여기 이제 PD님들과 작가님의 약간 큰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. 정확합니다. 합습니다. 코드쿤스트 씨 오실 때면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죠, 저희가. 오늘 보여드려요? 오늘 풀어요? 오늘이에요? 아, 1년 되자마자? 언제 풀어요? 뭐 말씀 말만 기다려요, 기다려요. 네. 제가 매번 네. 이 방송을 없애겠다 하고 오는데 이제 많은 이제 밖에서부터 모두가 말려서 아직 참고 있는 건데 뭐 신호만 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없애드릴 수 있습니다. 아, 저게 진심이란 걸 알아서 네, 무섭습니다. 김서진님께서 코크님 헤드셋 안 작으세요? 잠깐만요. 작아 보이는데? 이 그 원래 그러니까 네. 이 헤드셋 안에 동그란 부분에 네. 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네. 네, 저 들어가진 않아요. 걸쳐 있네. 네, 스펀지에 낑겨 있어요. 강민정님께서 오늘 코쿤님 완전 남친 룩이네요. 컬러 매치가 센스 있어서 그런가 멋져 보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사람이 센스 있는 건 아니고. 그렇지. 네. 컬러 매치가 남친 룩이네요. 그러니까 옷이 괜찮다. 그렇지. 오늘 코쿤님 완전 훈남이네요. 이게 아니라 완전 남친 룩이네요. 약간 그런 거죠. 뭐 하세요? 남친 룩 아닌 걸로 갈라. 지금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옷을 벗고 있습니다. 네. 왜 피콜로 스타일로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. 아,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어제랑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해보는데 힙한 상담소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. 코너는